김도겸 전문가님, 뭐 공개 방송 안 하시는지 뭐 네.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의 종목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종목 그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뭐 채팅창에서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알려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HHI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종목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셨는데 현대중공업입니다. 뭐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죠. 예, 아주 무거운 뭐 그런 적인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연출이 됐습니다. 조선업종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간에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드렸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LNG선에 관련된 내용들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뭐 대우조선해양 정도는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뭐 중공 그러니까 그 조선업종 자체가 사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 그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에는 뭐 고 부가가치선에 대해서만 뭐 무슨 FPSO라든지 뭐 부유식 저장시설 뭐 LNG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아주 큰 컨테이너선 있죠. 한 13,000TEU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대한 선박들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긍정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경기 회복에 따른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 즉 뭐냐면은 업종 자체에 대한 센티멘트 즉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난 한 2년 동안에 쉬었습니다. 2년 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쪽을 좀 살짝 좀 돌린 듯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길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기대해 보자. 그래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현대중공업 뭐 지난 한 2년 동안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주가가 좀 쉬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가는 21만 7,000원, 뭐 오늘 종가보다 한 1,000원 정도 싸게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뭐 짧게 한 26만 원 정도 이전 고점 부근이죠. 26만 원대 초반 부근 한 26만 5천 원 전후까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6천 원으로 좀 짧게 이 박스권의 하단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좀 무거운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네. 이 종목의 매수가 하고 네네. 목표치까지 설정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목표치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 것 같아요? 목표치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게 글쎄 이제 뭐 말씀하신 무거운 종목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중공업이라서 무거울까요? 근데 아니 사실 예. 이게 무거운 종목도 개별 종목처럼 움직입니다. 네네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네. 뭐 현대중공업 갈 때는 또 잘 갑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좀 갈 때 움직일 바로 때는 오늘이었죠.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센티멘트적인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뭐 4월달 후반에서 5월달 초까지는. 좀 뭐 목표했던 뭐 그런 주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급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이 일단 살짝 좀 돌리는 것들이 확인되는지 즉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변화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좀 조선주를 제가 참 한 몇 년 만에 조선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뭐 좀 예 긍정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포트폴리오 전문가님들이 구성할 때 보면, 네네. 은행주하고 증권주는 없어요. 네네. 은행주 증권주가 수익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니죠. 예. 약간의 이제 깊이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은행주 증권주, 글쎄, 이제 저는 이제 그간에도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은행업종보다는 증권업종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뭐 이유는 뭐냐면은,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매매에서의 수익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종목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정책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도 순식간에 또 한 번 또 꼬꾸라지고 그랬다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시청자 분들한테 뭐 이제 시청자님들한테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아무래도 조금 뭐 아주 급등하는 부분들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뭐 조정을 보이게 되면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도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는데 뭐 이런 종목들. 저는 일단 뭐 증권주나 은행주나 항상 좀 조정 보이는 구간에 좀 따라가는 좀 측면들이 물론 이제 대세, 그러니까 시장이 돌 때는
상당히 이제 초입 구간에서 붙어야 되지만 뭐 지금 현재 구간 일단은 또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좀 줄 것 같다라는 좀 생각 들고 아마 다른 전문가님들도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뭐 무겁지 않을까 했더니 또 저희 땅 장사님은 이 중공업 철이라 무겁죠라고 뭐 농담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 오늘 상당히 좋았고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